자, 25번 질문부터 해서 32번까지 한꺼번에 끝내겠습니다. 자, 사실 여기는 질문이 사실상 4개밖에 없어요. 아, 뒤에는 실용문이랑 도표죠. 도표는 그냥 내용도 안볼 거고요. 자주 나오는 표현만 볼 거예요. 그래서 너네 의외로 도표가 빡셀 수 있어. 이제 도표라고 막 만만하게 보면 안 돼. 자, 25번 질문 볼게요. At a time when respectable. Respectable 이게 존경받을 만한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게 옛날이니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신분이 높다는 뜻이야. 그래서 신분이 좀 높다는 뜻에서 너블 잡아놨고요. 그래서 신분이 높은 여성이 혼자 걷지 않았을 당시에 마크 킹슬리라는 여자는 엄청 먼 오지에 있는 아프리카를 혼자 거닐었대. 자, 여기 unaccompanied, accompanied는 동반하다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얘도 아까 봤던 것처럼 빙의 생략된 분사구문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뭐하지 않은 채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혼자 다니면 안 되는 시대에 혼자 다녔다는 거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멋진 여성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쓴 글이에요. 자, after the death of family members, she had been obliged라는 뜻이야. Be obliged to 부정사면 뭐뭐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죽고 나서란 뜻이죠. 그래서 look after는 돌보다니까 너네 attend가 참석하다가 있지만 attend, tend to 하면 돌보다란 뜻이야. 그래서 혹시 몰라서 attend라는 단어 유효로 잡았고요. 자, Kingsley was free to travel at the age of 30. 30살의 나이가 되어서야 저랑 조금 비슷한 나이네요. 그때 드디어 여행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in Africa, she canoed up the Ogur River. 그러니까 카누 타고 쭉배 타고 위로 올라갔대요. 그리고 이것도 발음 잘 하셔야 되는 게 파이어니어야. 파이어니어. 파이어니어라는 단어는 알아두면 되게 좋은 단어인데 뭔가 선구적으로 선구자처럼 개척해내는 게 파이어니어야. 알겠지? 개척했대. A route to the summit of Mount Cameroon. 그러니까 카메룬산의 정상을 혼자서 최초로 개척을 해냈고 콤마 있네. 그러니까 계속적인 법이죠. 그리고 이게 had never been attempted by a European. 유럽 사람에 의해서 한 번도 시도된 적도 없었다라고 해야 되니까 과거 완료가 와야겠죠. 그치? 자, she became the first European to enter. To enter는 당연히 European 수식하는 형사고요. 자, 그래서 remote parts of Gabon. 가봉의 먼그 오지 지역을 들어간 최초의 유럽 사람이 되었고, and made. 그러니까 동사가 두 개가 나왔네. And made extensive collections of freshwater fish on behalf of the British Museum. 그래서 영국의 저기 박물관을 on behalf of 뭐뭐를 대표하여란 뜻이거든. 그래서 뭐뭐를 위해서 freshwater fish 그 민물고기에 엄청나게 많은 종을 수집했다라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물에서 계속 있었으니까. 자, 그래서 5번 문장 볼게요. In a controversial book. 조금 논란이 될 만한 책인 Travels in West Africa에서 Mary expressed her position. 그러면 이거 반대하다지? 반대하다에서 너네가 조금 생소하게 알 법한 게 이제 Object to랑 Go Against니까 이거 좀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Stand up to랑 Stand up for 이거 좀 다르지? Stand up은 얘들아 서는 거야. 일어서는 거잖아. 일어서서 대항해서 이러고 막아서는 게 Stand up to고 Stand up for는 와 진짜 뭐 예를 들면 와 권영이 진짜 지린다 와 피아노 개잘 친다 이러면서 박수 치듯이 일어나는 게 스탠드 업 포. 혹시 보니까 조심해. 알겠지? 자 나오면 박수 치시면 돼요 그 자리에서. 자 그래서 반대했고 그러니까 유럽의 제국주의에는 반대했으면서 챔피언은 얘들아 너네 그 챔피언 우승자일 때그 챔피언이야. 얘 동사로 즉 타동사로 쓰면 옹호 지지하다란 뜻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소하게 보셨을 텐데 수능에 옛날에 나온 적 있고요. 그래서 인디제너스는 토착민이란 뜻이지. 그러니까 네이티브랑 같은 뜻인 거 아시죠? 그래서 토착민족들의 권리는 지지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Moleskine hat, Moleskine은 저기 면으로 만든 거. 그래서 Moleskine hat을 그녀가 여행 내내 쓰고 댕긴 게 있는데 그건 당연히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겠죠. 그리고 요거 수유치 조심해야겠네요. Travels가 아니라 주어는 Moleskine hat 단수가 되죠. 네, often on display at the Royal Geographical Society라는 데서 항상 전시가 되어 있답니다. 그만큼 되게 유명하고 존경받는 여성이다라는 걸 우리가 추론해 볼수 있겠죠? 자, 다 됐죠? 자, 26번 가겠습니다. 자, 쿼트래요, 쿼트. 자, 쿼트는 evergreen shrub.
자, 상록수란 뜻이에요. Evergreen. 그런데 관목이라고 하죠. Shrub. That grows over a large. 뭐죠? Over large area of Africa. 아프리카 전역에 걸쳐서 자라난대요. 주격 관계대명사죠. 그리고 extending. 자, 요거는 분사구문이죠. 그러니까 삽입 없이 그냥 꼽사리 꼈으니까. 그러면서 존재하면서 여기 남아프리카부터 에티오피아까지 되게 넓은 권역에 걸쳐서 자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쿼트는 is used 사용된대. As a mild stimulant. 그러니까 쿼트는 얘들아 뭘로 쓰는 거야?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좀 마약 뽕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자극제, 각성제란 뜻이야. 그래서 녹차랑 커피처럼 조금 마일드한, 좀 온순한 자극제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quat is an integral, 인테그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 인테그랄, 수학투 선행해 보셨으면 들어봤죠. 인테그랄. 인테그랄이 뭐야? 인테그랄이 언제 쓰는 거야? 아, 적분할 때 쓰는 거잖아. 예를 들면 마이너스 2부터 2라는 범위까지 fx라는 함수를 다 디바이드하는 거거든. x에 맞춰서 다 쪼갰다는 뜻이야. 그 쪼갠 거를 마이너스 2부터 2 범위까지 이거 썸이야. 합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인테그랄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인테그랄이라고 하면 뭐 여러분들 이런 거에서 여기 이렇게 쫙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인테그럴이 형용사 쓰면 필수란 뜻이 왜 그러냐면 얘 여기서 빠지면 이거 면적 돼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얘가 빠져버리면 전체를 구성을 못 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필수란 뜻이야. 알겠지? 인테그럴. 그래서 인테그랄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여기 필수적인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고 특히 앞에서 시즌 1, 2에서도 잡아드린 기억이 나는데 indispensable 특히 알아두세요. 이거는 없으면 안 된다는 뜻으로 인테그랄과 딱 정확하게 합치합니다. 의미상으로. 자, 그래서 현대 예멘 문화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자리매김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멘에서는 말이지, 자, 선행사는 예멘이고 where이 관계 부사니까 그러니까 저 예멘이라는 국가 안에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유니치로 바꿔도 되죠. 자, 예멘에서는 콰트집이 그러니까 콰트를 판매하는 가게가 abound 많대요. 풍부하대요. 그러니까 한집 건너 한집 이렇게 있다는 거죠. In this establishment, establishment는 시설이란 뜻이야. 그래서 시설에서 남자들이 커피랑 담배랑 콰트를 같이 핀대. They are one of the most important social forums for Yemenis. 자, 그 남자애들 그 담배 있잖아. 권영아 담배 좋아 안 좋아? 담배 피지 마. 백해 불케. 담배를 피는 게 군대에서 좋을 때가 있어. 그게 두 개야. 웃긴 게 그래서 군대에서는 담배를 어쩌다가 피게 나도 사실 군대에서 피기 시작한 거거든, 사실상. 근데 왜 그러냐면 그리고 이제 끊은 건데 군대에서 담배를 피는 게 좋은 게 일단 첫째, 작업이나 이런 뭐 훈련을 하다가 담배 핀다라고 하면 피라고 하고 쉬어. 담배 피는 애들끼리 이렇게 막 담배 피면서 한번 잠깐 살짝 쉴수 있는 거야.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된 정치질을 다 담배 피면서 하는 거야. 그래서 담배 이게 지금 이 얘기가 그거야. 그러니까 콰트집에서 이렇게 콰트 피면서 담배 피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똑같거든. 그래서 담배 피는 애랑 담배 피지 않는 애가 이렇게 나뉘거든. 그럼 피는 애는 피는 애들끼리 거기서 이제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 내말 이해 됐죠? 그러니까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근데 피지 마. 정치질을 한다고 담배 피우는 거 진짜 가장 멍청한 짓인 것 같습니다. 자, although the market for cot is currently limited to East Africa and parts of Arabia, 그러니까 아랍 국가들이랑 동아프리카 쪽에서만 지금 거의 피는데 우리나라는 안 피잖아, 이거 카트인지 뭔지, 그지? 근데 on a local scale, 좀 지역적인 스케일 규모로 봤을 때는 cultivation, 즉 경작과 생산이 되게 큰 사업이래. 그러니까 동아프리카랑 아랍 몇 국가만 피는 건데 그것만 잡더라도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provides employment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in Somalia and elsewhere. 소말리아는 지금 거의 무너져서 박살난 국가잖아. 그러니까 소말리아랑 그외 국가들에게 그나마 조금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죠. 자, 그다음. The use of quats first came to the attention of Europeans toward the end of the 17th century. 자, 유럽 애들 눈에 띈 거는 한 17세기 후반쯤, 끝나갈 쯤이라는 건데, 한 1700년 안 될락 말락이었을 때래요. But unlike other exotic 무슨 뜻? Exotic은 이국적인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없는 거 얘기하는 게 exotic이야. 그래서 exotic stimulants, 이국적인 자극제들이랑은 다르게 known at the time, 그때 당시에 알려진 자극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과거분사구가 수식하고 있는 거고. 재밌는 게 카트는 근데 유럽 사람들한테 유명해지지는 않았대요. 그죠? 눈에는 띄었으나. 자, 왜냐면 this may have been partly, 이게 왜 그랬냐면 옛날 얘기지. 그러니까 조동사 완료상. 자, 유나야, 메이랑 마이트에서 시간 느낄 수 있다 없다? 없다. 뒤에 쓰는 준동사에서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니까 옛날이죠. 그치? 자, 이건 부분적으로 왜 그랬을 거냐면 stimulating effects of the leaves begin to fade within 48 hours. 그러니까 각성 효과가 48시간 이내에 죽어버리니까 약해서 안 썼다라는 거야. 참나. 자, 그랬다는 거죠. 자, fade와 관련된 단어 쭉 잡아드렸어요. 저거는 다른 지문에서도 통용되니까 외워두세요. 알겠죠? 그래서 혹시 몰라서 좀 어려운 단어도 몇개좀 잡았습니다. 자, 28번, 아, 26번이 아니라 27번. 자, 과테말라. 자, Guatemala lies in Central America or Mesoamerica. 그러니까 과테말라 중앙 그 아메리카에 있어요. 남과 북 사이에 있습니다. Between Mexico to the north, Honduras and El Salvador to the south. 그래서 lie 같은 경우는 놓여 있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위치하다라는 뜻으로 타동사인 locate랑 situate를 써서 is located, is situated 이란 뜻을 쓸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 뜻은 둘다 뭐냐면 뭐뭐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특히 situated는 좀 생소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일부러 좀 잡아드렸어요. 어렵게 출제할 수도 있으니까. 자, it is a mountainous country with only small coastal plains. Plain은 얘들아 평원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그 말은 뭐야? 평원이 해안가 주변에 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산지가 70이잖아. 우리나라도 평야가 거의 없거든. 그것처럼 여기 과테말라도 해변의 평야 빼고는 다 산악지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along the Pacific Ocean and the Gulf of Mexico. 그러니까 멕시코만이라고 하면 되죠, 저거는. 자, with a tropical climate in the lowlands, 저지대에서는 열대 기후가 있고요. And cooler temperatures in the highlands, 고지대에서는 온도가 낮대요. 너네 지금 통합사에서 혹시 고랭지 농업 이런 거 없어? 그런 거안 하나? 지리 없어요? 우리 너네 고랭지 농업 뭔지 알죠? 말 그대로 추운 고지에서 하는 농업이란 뜻이잖아. 그래서 우리 강원도 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저기 고원에선 당연히 온도가 낮겠죠. 그지? 밑에는 열대고 위에는 온도가 낮아서 Guatemala is a perfect place to raise bananas. 그래서 바나나를 키우기 가장 최적의 장소래요. 근데 과테말라산 바나나는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나다싹다 우린 필리핀 거 먹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In pre-Hispanic times, Hispanic이 이제 저기 남미 애들 얘기하는 거야. Guatemala was within the Mayan culture zone. 옛날에는 마야 문화 지대였대요. 그래서 today, 오늘날 some of the world's most famous Mayan archaeological sites are found. 그러다 보니까 마야와 관련된 고고학적 유적이 과테말라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대요. In the northern parts of the country, 특히 북부 지역에서. 그래서 when that civilization collapsed in the 9th and 10th centuries AD. AD니까 기원전 9에서 10세기야. 엄청 옛날이죠. 그때 문명이 몰락했을 때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았었다. 그러니까 문명이 없어진 거지 마야인이 사라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오래 살았다는 거야. Instead, they remained in villages scattered. Scattered는 분사구문이죠. 이거 villages 수식하는 거 아니야. villages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 이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는 villages가 아니라 they예요. 이것만 조심하세요. 그들이 흩어져서 산재되어서 마을에 살았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흩어진 마을이 아니라 흩어져서 마을에서 살았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Mayan speakers are still there, mainly in the highlands. 그래서 고지대는 여전히 마야 말을 할수 있는 사람이 있대. 엄청 옛날 말이잖아. And represent about 40% of the population. 그리고 그 무려 40%에 해당한대. 과테말라 인구에. 그래서 most of the rest are mestizos. 그리고 나머지 60%는 메스티조 라는 민족인데, 얘들아 이거 또는이라고 하면 안 돼. 이거는 뭐냐면 메스티조를 부연 설명하는 동격의 접속사 5월이야. 알겠지? 그래서 메스티조는 또 뭐라고 불리냐면 유럽과 거기 토착 민족, 유럽인과 토착 민족의 혼혈이라고 얘기한대요.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끝. 28번. 아유. 자, 슬라보이 지젝이라는 사람이 1949년에 슬로베니아에서 태어났고, 너네 유고슬라비아 뭔지 모르죠?
이거 소련 해체됐을 때 해체되기 전에는 유고슬라비아라고 했고, 그래서 우리 옛날에 했던 축구 게임에서는 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체코일 거야. 체코랑 슬로바키아 그쪽일 거거든. 그래서 그래서 우리 옛날에 월드컵 때 유고슬라비아라고 했어. 실제로 여기 축구 개잘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어쨌든 그랬는데 이것도 벌써 그러니까 소련 해체된 지가 벌써 30년이 훨씬 지난 거지. 33년 됐네 벌써. 자, his father was a civil servant economist. His mother an accountant in a state-owned. 여봐, 공산주의 국가답게 다 국영이죠. 자, 그래서 he received a doctor's degree. doctor는 얘들아 박사란 뜻이야. 그래서 doctor's degree in philosophy from the University of Ljubljana? 루블리아나라고 읽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철학 박사를 땄고요. Before going to Paris to study psychoanalysis. 그러니까 정신 분석학이겠죠? 그러니까 정신 분석학을 파리에 가서 연구를 했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파리 갔다가 다시 슬로베니아로 돌아와서 Zizek은 was unable to get a university position. 대학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대요. 그리고 spent several years in national service. 그리고 국가, 그러니까 얘네 징집됐다는 거야. 군대 끌려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취직이 안된 채로 계속 실직자로 있었대. 자, 그리고 나서 in the late 1970s, 1970년 후반에 he was part of a group of Slovenian intellectuals. intellectual이라고 해서 명사로 쓰면은 지성인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슬로베니아의 배운 사람들의 그룹의 한 일환으로서 이들은 뭐 하는 애들이었냐면 포커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룹 수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어디에 몰두했냐면 Psychoanalytical Philosopher Jacques Lacan. 그러니까 저 아저씨의 저기 업적을 저기 분석하는 그런 데그 집중하고 있는 집단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리고 And in the 1980s translated 이거 프로이트랑 라칸이랑 그다음에 알투저 저는 누군지 모르겠고 뭐 어쨌든 그렇대. 자, 프로이트는 워낙 유명한 사람이지 심리학에서. In the late 1980s, he published a book on film theory. 그이 양반은 또 정신 심리 이런 것만 한게 아니라 지금 영화 쪽에도 관심을 가졌다는 거야. 영화 이론도 쓰고 그 다음에 대안의 잡지. 그러니까 이 대안이라고 한건왜 그런 거냐면, 그러니까 주류 있지. 주류 잡지에서 대항한 되게 마이너한 잡지를 만들었다는 거야. 조금 뭔가 저항 정신이 가득할 때 보통 쓴게 alternative예요. And was an activist pushing for. 자, 요거는 분사구가 수식하는 거죠. 그래서 유고슬라비아의 민주화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슬로베니아가 결국 1990년에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he became an unsuccessful presidential candidate. 그럼 슬프게도 뭐야? 대통령 선거에는 출마했으나 당선은 못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끝. 29번 질문. 29번 질문 그 너네 저기 뭐야? 그 내가 오늘 분석 자료 하나 줬잖아. 거기 보면 오른쪽에 그 고양이가 혼자 이렇게 화장실에서 그 변기에 앉아 있는 거 보일 거거든. 그 영상 그거 그대로 따온 거야. 그래서 나 이따가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그거 사례를 지금 얘기한 건데 어느 날 내가 이거 CPA가 공인회계사예요. 공인회계사는 사짜 직업이죠. 되게 어려운 직업이에요. 자, 내가 공인회계사 갔다 쓸 때겠죠. 나는 고객의 집에 갔대요. 그랬더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뭔가를 들었대. 자, 이건 지각동사죠? 그러니까 지각동사니까 목적어, 목적부어. 그러니까 얘는 사실 뭘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냥 원형부정사 써도 되죠. 뭔가 자꾸 스크린도어를, 그러니까 차단문을 벅벅 긁고 있는 게 느껴졌대. 그러니까 이 스크린도어는 뭐냐면 그 우리나라에선 잘 없는데 그 미국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조그만 밑에 쪽문 있고 여기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덮여있는 거 알아 혹시? 그런 거잘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툭 하면서 갈수 있는 거 그런 게 있거든. 그걸 스크린도어라고 해. 그러니까 거기를 벅벅 긁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가고 싶다고 하는 거지 동물이. He went to the door and opened it to let in a rather large bobcat. bobcat은 그러니까 그냥 고양인데 좀 아종인가? 뭐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쨌든 고양이에요. 좀큰 고양이가 들어왔대요. He had found this bobcat in an alfalfa field just after it was born. 얘가 태어난 즉시 그 이후에 발견이 되었었다라고 해야지. 그러면 이 일화 이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당연히 과거 완료 나와야겠죠. 자, and the animal had been part of the family ever since. ever since 그때부터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당연히 완료 써야 되고요. 그래서 when he opened the door, the cat ran into the bathroom, jumped up onto the toilet. 얘들아, 영국에서 토일렛이라고 하면 무슨 뜻? 화장실.
근데 미국 가서 토일렛이라고 하면 미친놈처럼 볼 거야, 너네를. 왜냐면 미국 영어에서는 토일렛이 변기야. 알지? 그래서 이거 무조건 변기라고 알면 안 돼. 왜냐면 그럼 영국 가서 니네 옳다. 만약에 영국 가서 Where is the restroom? 이러면 되게 극혐하듯이 쳐다볼 거야. 극혐 미국 영어. 좀 꺼질래? 막 이렇게 쳐다볼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영국 가서는 Where is the toilet이라고 해야 되고, 그래서 엘리베이터, 미국에서는 엘리베이터, 영국에서는 리프트. 미국에서는 eraser, 영국에서는 rubber.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and squatted over it to do his job. 그러니까 자기의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볼일 본다는 거지. 오줌 싸려고 변기 위에 올라서 쪼그려져서 앉았다는 거야. 이 그림이 딱 거기 그려져 있어요. When the bobcat had finished, 그러니까 고양이가 자기 볼일을 끝냈을 때는 갑자기 바닥으로 뛰어내려서 stood on his hind legs. hind 무슨 뜻? 그래서 behind가 뒤란 뜻이야. 알겠지? hind가 뒤란 뜻이야. 뒷다리를 reached up, 올려서 변기에 물을 내렸대요. 자, 뭐 거의 가오갤의 갠데? 거의? 라쿤인데 거의? 그치? 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자, 30번 질문. 자, 사실상 마지막입니다. 다니엘 카네만이 1934년에 텔아비브는 이스라엘 수도예요. 거기서 태어났고요. His mother가, 엄마가, 자, 얘들아, 이거 이스라엘이라고 읽으면 안 돼. 영어에서는 Israel. Israel. 이렇게 읽어요. 알겠죠? 이스라엘에 방문했을 때 태어났대요. His parents were from Lithuania. 그러면 여기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러면 다니엘은 이스라엘 계통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 왜냐면 리투아니아 사람이니까, 엄마, 아빠가. His early years were spent in France. 그리고 어렸을 땐 프랑스에서 살았고, 그 프랑스에서라고 했으니까 계속적 용법이고, 요거는 프랑스 내에서라고 하면 되니까 인위치로 바꿔도 상관없죠.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패밀리가, 얘들아, 매니지. 자, 고3 애들 어휘력 물어볼 때 물어보는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인데, 매니지 뜻 뭐예요? 그치, 뭔가 관리하다가 당연한데 관리하다라고 하면 안될것 같은 저런, 그치? 매니지 뜻이 뭔지 아세요? 간신이다. 그래서 쌤이 경영학과 나왔다 했잖아. 경영학과 가면 매니지의 단어의 뜻을 교수님들 설명해 주셔. 그래서 매니지를 그때 배웠었는데, 매니지는 관리하다, 경영하다가 아니라 애초에 뭐냐면 아둥바둥 버티는 거야. 그러니까 팔 떨려가면서 하면서 하는데, 결국 그래서 간신히 해내는 게 매니지. 알겠지? 그래서 매니지는 겨우 해내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겨우 해내다라는 말에서 어떤 느낌이 있는 거야? 안간힘을 써서 혼신의 힘을 다했다는 거야. 그래서 매니지 같은 경우는 어떠한 것을 해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버티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니지는 그래서 투부정사랑 짝을 이뤄요, 보통. 그래서 투부정사를 쓰면 뭐뭐 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managed to avoid Nazi persecution. persecution은 박해란 뜻이야. 이거 왜 그래? 나치 애들이 유대인들 학살했잖아. 저그 얘기한 거야. 나치의 박해를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썼대. 어디서? 프랑스에서. 이거 딱그 정확히 묘사한 게 그건데, 그 바스터즈 나쁜 녀석들, 그 영화 보시면 돼요. 혹시 본적 있어요? 쿠엔틴 타란티노 혹시 알아요? 감독? 몰라요? 나중에 넷플릭스에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옵니다. 프랑스에서 유대인들 박해당하는 거. 자, they moved to British Palestine.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랑 지금 이 사람이 전쟁 중이잖아. 저거 사실 팔레스타인 생긴 것도 사실 영국 때문이죠. 그래서 영국령 팔레스타인으로 1948년에 옮겨갔고, 카네만은 이거 그 유명한 히브루란 뜻이야. 히브루 대학에 가서 거기서 심리학 학위를 땄대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히브루 대학이 선행사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관계 부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그 대학 내에서라고 하면 되니까 인위치라고 하면 되죠. 자, after graduating, he worked as a psychologist in the Israel Army. 자, 그래서 Israeli Army, 이스라엘 군대에서 심리학자로 일을 했고, 그러면서 콤마 했네. 자, 그러니까 이건 분사 구문이죠. 그러면서 개발했대요. 테스트를요. 어피서는 이거 장교란 뜻이야, 장교. 그러니까 군 간부. 군 간부를 평가하는 테스트지를 만드는데 일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in his mid 20s, 20대 중반 때는
또 그러니까 별 나라 다 갔네. 이스라엘도 있었다, 영국도, 아 저기 팔레스타인 있었다, 프랑스 있었다. 그리고 또 미국 가서 PhD는 박사란 뜻이야. 심리학 박사를 캘리포니아 버클리에서 UCLA겠죠? UCLA에서 땄대요. And in 1961, returned to Israel to take up a lecturing position. 그리고 대학 교수가 됐고 거기에서 staying 쭉 머물렀다. 그러니까 콤마 있으니까 이것도 분사구문. 쭉몇 년을 이스라엘에서 쭉 살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research and teaching posts included the universities of Michigan, Harvard, and Stanford. 자, 유명한 미국에 있는 대학이란 대학은 다 다니면서 교수직을 겸했다라는 거고, 지금은 이제 명예 교수란 뜻이죠. 그래서 우드로 윌슨 스쿨에서 지금 저기 명예 교수로 계신대요. 수고하세요. 자, 우린 갈게요. 자, 31번. 자, 문법만 볼게요. 자, this is an exhibit. exhibit은 전시회란 뜻이야. 알겠지? 전시회인데 그게 that. 이거는 주격 관계대명사고, 그리고 선행사는 exhibit이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 solve a kidnapping mystery with Batman tap into heightened. heightened는 향상된이잖아. 그래서 유의어 하나 써보면 enhanced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쓸수 있겠죠. 향상된. word는 이게 떨쳐버리다라는 뜻이야. 떨쳐내다. 그래서 word of는 혹시 단어 모를까봐 좀 썼고요. 그러니까 막아내다니까. 떨쳐내다. 자. 거리마, 이 프로젝트는 다섯 살은 참가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얘들아, end up이라 했잖아. 그러면은 이거 이상이란 뜻이야. 이가 뭐냐면 같을 이자야. 그러니까 이상이라고 하면 다 오는 포함해서 말하는 거야, 보통. 자, during은 그리고 뒤에 저거 이렇게 사건 나와야 쓸수 있는 거 알죠? 여기다 for 쓰면 돼야 안 돼요? 여기다 for 뭐뭐 동안이라고 해서 for 쓰면 안 되는 거. 그거 정도만 잡으면 얘는 뭐할거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근데 진도 나갔어? 학교에서? 아, 그래? 이거 진도 했어? 자, 뭐 어쨌든. 자, 29번은 그냥 이러고 넘어갈게요. 자, 30번. 30번 얘들아. 30번 아마 이건 내 생각인데 너네 30번 문제 도표 있잖아. 이거 아마 어렵게 나올 것 같아. 도표가 좀 빡세. 도표가 좀 어렵거든? 근데 당연히 이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거 안 나오고요. 다시 새롭게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 넘겨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 여기 도표 표현 있는데. 자, 요거 외우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요거야, 요거. 요걸로 아마 털 거야. 그리고 너네가 꼭 외웠으면 하는 건 내가 다 볼드체로 진하게 해놨어. 그것들은 나중에 단어 시험 볼 거야, 알겠죠? 자, 팔로우가 뜻이 뭐예요? 뭐뭐를 따라가다예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타동사입니다. 타동사예요. 그럼 이거를 분사로 만들면 following이 되고, 그다음에 followed가 되잖아. 그지? 그러면 following이라고 하면 당연히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목적어가 나와야 되고, 얘는 by 목적어가 나오겠지. 그지?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following이라고 하면 저기 봐봐. following a를 추격하면서잖아. 만약에 아 이거 헷갈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칠게. 그러면 요번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저기랑 똑같이 할게. 자, 이러면 following a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여기에서 당연히 의미상의 주어는 누구야? b지. 여기서 의미상의 주어는 아이고. 에이지. 이렇게 한 거야. 그럼 잘 봐. following A래. 누가? B가. 자, 따라가다 뭐냐면 뒤에서, 그러니까 앞에 유나 있다 칠게. 그럼 유나가 이렇게 갈때 내가 이렇게 같이 가는 거야. 그럼 난 유나 뒤에 있지. 그럼 잘 봐. B가 A를 따라가는 거잖아. 그러면은 A가 먼저야, B가 먼저야? A가 먼저야. 그래서 A 일어나고 그 다음에 B야. 알겠죠? 근데 이거 follow는
내가 그러니까 유나 입장인 거잖아. 유나 입장에서 뒤에서 자꾸 내가 따라가는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A라는 애가 뒤에다가 B를 꽁지를 달고 다닌다는 거야. 그럼 누가 먼저 일어난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A가 B보다 먼저 일어난 거야. 이거 헷갈리는 애 내가 봤을 때 운전고에 한 70이라고 생각해요. 너네도 동의하시죠? 요거 조심해야 돼. 도표 문제를 특히 사실 도표 문제를 쌤이 저기 일산 동서고에서 하기 전에 덕양고에서 먼저 했다 했잖아. 이거 동산고, 화정고, 행신고, 무원고 여기서 개 많이 냈어 진짜. 그래서 내가 맨날 얘기했거든. 얘들아 이거 알려줬으니까 내일 너네만 맞춰. 근데 진짜 이걸로 개 털었어. 1번으로 3.5점, 3.7점 이렇게. 근데 이 트렌드가 한 8년 전 트렌드야. 근데 니네 교재가 그딱 트렌드였으니까 나는 감히 확신해. 도표가 그리고 좀 어려워. 복잡하잖아. 변수가 몇 개야 지금. 그지? 그래서 이걸로 니네 털 거야. 그래서 여러분 도표는요 긴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한다? 시험 전날에 어렵게 출제해서 너네 훈련시켜 줄게. 근데 하나만 기억하자. 팔로우드랑 팔로잉은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몇개 니네가 생소한 단어 좀 알려주면 account for. account for가 뭐뭐를 설명하다잖아. 여기서 차지하다라 돼 있지?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요 단어 진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원급 비교랑 뭐 비교급, 최상급 이런 건 내가 굳이 얘기 안 할게. 그거는 그냥 너네가 담백하게 잘 풀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 respectively. respectively는 각각이란 뜻이야. 하나하나, 하나하나마다. 그다음에 take up도 차지하다라는 뜻이고요. some은 알것 같으니까 굳이 안 쓸게요. 꾸준히는 의미가 없는 게 요거는 시간의 순서 따라 한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건안 나올 거야. 뭐 또. 메이크업도 구성하다. 이런 거. 자, 지금 쭉 봐가지고, 쌤, 저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하는 건 너네 꼭 체크해놔. 그러니까 너네 별도의 표시를 해놔. 이거는 내가 시험 전날, 시험 당일에 외우고 들어간다의 표시인 거예요. 그래서 쭉 보시고, 모르는 건좀 체크해 두시고요. 아, 그리고 마지막, 커맨드 있잖아. 커맨드 내가 아까 내려다보다 그랬지. 커맨드가 도표에서도 쓰이는 경우 있거든. 이러면 보통 뭐냐면 점유율을 뭐78% 이상 차지하다 이런 식으로 압도적으로 장악한 수준일 땐 커맨드를 통해서 차지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 정도 볼게요. 자, 그리고 나머지 혹시 질문 있는 사람은 질문해 보시고요. 있을까요? 자, 32번 질문까지 일단은 여기까지 수업은 끝이고요. 자, 혹시 오늘 진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갔는데 혹시 내용 중에 질문 있는 사람 있을까요? 아, 오늘 가장 역대급으로 노잼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재미가 없잖아, 질문이. 뭔가 이렇게 어려운 게 있어야 우리가 같이 막 뜨겁게 할 텐데. 자, 그래도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 두 개. 첫째, 쉬운 거 맞습니다. 절대적 난이도가 너무 쉽잖아요. 그죠? 누구에 비해서? 수학에 비해서 국어 문법 한다 했나? 아 그럼 국어 수학 영어야. 내가 아니, 수학 국어 영어 수는 어려워. 사회 과학 한국사는 뺄게요. 거기는 조금 별도의 취향의 차이도 좀 있으니까. 그래서 수학 국어 영어 순이기 때문에 절대적 난이도에 따라서 영어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두 번째 겸비해야 할 자세는 깝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까불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양을 좀 많이 드렸는데 알겠죠? 그리고 솔직히 저양 많이 안 줬어요. 그러니까 뭐 어쩌라는 거냐라고 하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1번과 2번을 종합해서 만들어서 지금 준 거야. 심지어 내가 그 어렵게 만든 IQ북도 아직도 안 줬잖아. 일부러 그런 게 너네 수학이 분명 개빡셀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 지금 어디까지 했어? 거의 끝났어? 범위 어디까지 했지? 2차 함수까지 하면 다양한 함수까지야? 2차 함수까지 양이 막 그렇게 많은 건 아니긴 하네. 근데 확실히 수학은 지금 니네가 어려운 듯안 어려운 데를 지금 건너가고 있거든. 좀 생소할 거야. 뭐 조립제법이니 막 뭐니 막 중3 때안 하던 거 하잖아. 여기가 여러분들 하나 딱 명심하시는 게 고3 때 성적 분기점이에요. 알겠죠? 역설적으로 지금 하고 계신 데가. 그러니까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쭉다 하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다행히 또 수요일이 또 총선이에요. 학교를 안 가세요. 그죠? 그래서 수요일에 저기 저희가 저기 비대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그때 수요일을 좀 활용을 많이 해. 알겠지? 학교를 안 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는 정도의 과제들이 많이 나갔으니까 문제풀이를 좀 틈틈이 계속 하다가 수요일 때 워크북 같은 거 몰아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거기까지 쭉 해오시면 되고, 그러면 숙제만 조금 정하고 질문 받고 수업 마칠게요. 일단은 강의는 여기서 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